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와즈입니다. 아, 여지없이 반 지나면서 5라운드 지나면서 좀 턱걸이가 겁신하기 시작했고요. 한 큐에다 하려고 목표 잡고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겁이 누적돼서 힘도 빠지고 철봉도 두껍고 막 그래서 8라운드 때부터 좀 걸었어요. 턱걸이랑 버피라도 한큐 하자. 하여간 끝났고, 아니 뭐 5라운드만 할까 막 하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나온 게 있는데 잘안 풀려가지고 뭔가 뜻대로 잘안 돼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근데 10라운드까지 하길 잘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일이 또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죠.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아, 오늘은 그 히어로 하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fallen hero 우리말로는 저거죠. 가버린 영웅, 진별 이거죠. 그래서 이런 땐 되게 고대거든요. 프로그램이 크로스핏이 이제 시스템인데 죽은 군인이나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만약 그 사람이 만약 11월 11일 날 죽었다 그러면 뭐 11개 뭐 11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이제 운동을 즐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보는 돈이 길어서 그냥 턱걸이, 가슴 닿는 턱걸이, 체스트바 스트릭트로다가 5개 하고, 버피 5개 하고, 그냥 100m 동선 생각한다고 해서 좀 뛰어와봤고요. 그렇게 해서 100m 걷는 걸로. 그래서 3라운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라는 그 군인인데요. 그래서 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필요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10라운드입니다. 스프린트 100m인데 그 10분도 못 하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스프린트 하라면 그나마 좀 빨리 뛰게 되니까 앞뒤가 빨리 뛰는 건가 보다라고 빨리 뛰거든요. 진짜 빨리 뛰게 돼요. 하다 보면. 근데 100m 정하실 때 저는 좀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키가 180이니까 50발짝을 걸어가세요. 아무 데나 됐든. 동선 좀 예쁜 거 고르시고. 그래서 걸어보시고. 그럼 이제 갔다 오면 뭐란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스프린트예요. 그래서 100m 하시고, 그 다음에 턱걸이 10개. 말씀드렸죠? 디폴트 값. 기본 값은 빨리 하시면 돼요. 하지만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뛰어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번에 버피 10개. 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30초 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게 오늘 와드입니다. 자, 이제 분석과 전략입니다. 분석은 메타볼릭 패스웨이, 이제 대사 경로. 10분짜리 안쪽도 아니고, 20분짜리 안쪽도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잘 조정하시고요. 막 달리시면 안 돼, 처음부터. 그리고, 밀고 당기는 게 같이 있죠? 컴플리먼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거, 턱걸이 있고, 미는 거, 푸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피가 푸쉬업이니까. 그리고 전략은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다한 번에 다할 거야. 느리지만 누가 봐도 너뭐 운동하는 거야 뭐야? 그래도 아니야, 나는 운동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달리기 걷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요. 누가 봐도 걷는 거라도. 그다음에 턱걸이 이거 지금 10개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영상 이거 지금 제작하는 게 운동하고 다음 날 제작을 하거든요, 일부러. 후폭풍 알려드리려고. 후폭풍은 아주 온몸이 망신창이에요. 특히 이쪽 막등쪽 날개 축지 이쪽에 팔을 많이 썼더니. 그 다음에 크로스핏성 운동, 이런 버피 이런 운동들이 좋은 게 그거죠. 굳이 그막코 운동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코어가 아주 그냥 아주 얼근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설명란에 있는 그 이런저런 링크 잘 보시고 종목별로도 연구 많이 하시고요. 운동은 자세거든요. 그리고 요 끝나고 나온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비례수도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싶다. 뭐 우울하거나 뭐 하여튼 뭐 기분이 너무 좋거나 뭐 그래서 그러실 때 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화이팅 하세요.